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팔자에서 드러난 글자와 글자끼리 사이에서 어떤 형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지를 대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따른 변화, 변화가 어떻게 주로 잘 진행이 되느냐, 이것을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육친적인 변화 중심으로, 그 글자만을 중심으로 일단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일주에 태어난 사람이, 갑을 만나면, 육친적으로 비견이 되는데, 을목이 갖는 겁자라고 하는 요소하고 비슷합니다만은, 비견이라는 글자와 겁자라는 글자는 오행적으로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출현하니까, 나의 모습이 이 갑이라는 인자를 가지고 타고났는데, 운에서 갑이라는 인자를 만났다. 그럼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나타났다 뜻이죠. 그럴 때가 되니까, 남자나 여자나 동시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똑같은 존재가 한 명 더 생겼습니까? 이성의 마음을 흔들 존재가 한 명 더 나온 거죠. 내가 갑인데 옆에 갑이 똑같이 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이성이 여기 있다 칩시다.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해 하는데, 여기 있는 갑도 나도 너를 좋아해. 그렇죠? 나도 너를 좋아한다. 자, 이렇게 나도 너를 좋아하니까, 이 갑목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이성이, 마음이 흔들려서 자꾸 나를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마음이 헷갈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헷갈리고 있는 이 요소를 조장해 주는 것이 갑목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갑이 오면은, 내가 이 글자를 만나서 좋아하면은 괜히 이성 친구나 이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친구에게 자꾸 소개를 할 일이 생기거나 자꾸 만나게 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 이성이 오히려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이 잘 생기더라 하는 거죠. 또 결혼했을 때는 대체로 이런 비견이 오면은 배우자 부정이 잘 따르고 그게 따르지 않으려면 이 글자 자체대로 주로 이제 금전적인 희생, 돈이 좀 나가게든지 아니면은 남자의 경우에 처가 몸이 좋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을이 오면은 이러한 양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 겁재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 대체로 같은 방향에서 유혹을 한다면 겁재는 아예 반대 방향에서 유혹을 하는 거죠. 나에게 오라 이거죠. 당신 만나는 사람을 버리고 나한테 오라.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안 뺏기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된다. 나에게 오라. 이런 경쟁적인 관계에 발생하는 겁니다, 주로. 이럴 때에 이제 세상살이 하면서 가장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고달픔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갑과 을이 만나는 글자가 이 작용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가장 그 특성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병과 정, 병은 갑이 볼 때는 이 식신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식신. 식신은 대체로 이제 밥그릇이라는 글자로 의미라기도 활동력이라는 의미도 두고 하는데, 자, 남자의 경우에는 이 식신은 대체로 재성을 도와서 여자 농사를 복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융통성도 부리보고 연애 편지도 보내보고 자기 표현을 해나가는 어떤 단계가 이런 식신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남자는 대체로 애정적으로 발전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자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병이라는 글자가 식신으로 작용할 때, 식신 요소는 관과 가장 아까 멀다고 했죠. 예, 전 시간에도 그 관과 멀 작용한다 했죠. 그래서 남편을 대체로 밀어내는 작용. 그래서 그 이성과의 관계가 대체로 매끄럽지 못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잘해줘도 그 상대방이 애정적으로 원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음식을, 여인이 음식을 했어요. 남편에게 준다는 것은 이 글자하고 상당히 많이 통합니다. 조화력이 있을 때는, 남편과 조화력이 있을 때는 부인이 뭐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게 막 대충 막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밥상에 올려놔도 와이고 맛있다 하면서 먹다가 거꾸로 이제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글자가 올 때는 이걸 반찬이라고 했느냐 하면서 막 괜히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역정을 한다. 그럴 때에 어떤 글자가 남편과 조화력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문제가 올 때 부인이 해주는 밥이 맛이 없더라 이 말이죠. 예. 맛이 없어서 맛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한 나의 밥 솜씨와 오늘 한 나의 밥 솜씨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 뭐냐? 시간에 의해서 부부 사이라는 거는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 자, 다시 돌아와서 정은 육친적으로 따지면 상관이란 말이 됩니다. 이 상관. 상관이란 말이 남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것은 대체로 재성을 도우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여자 농사가 대체로 잘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성에 대해서 대체로 애정적으로 무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관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다른 뭐 일단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자일 경우는 아까 설명을 했었죠. 관과 가장 거리에 먼 곳에 있는 것이 식신과 상관. 식신과 상관이기 때문에 상하상자의 배설관자. 즉, 남편의 별과 가장 거리가 먼 때라는 거죠. 이때는 거의 남자하고의 관계가 가장 멀어질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는 육친적으로 편재가 되는데, 자, 무라는 글자가 운에서 왔다. 무년이 왔다고 치면 갑은 무엇을 만납니까? 무를 만나서 편재라고 하는 글자의 작용을 받겠죠. 이때 남자는 어떤 관계? 애인이 생기죠. 재라고 하는 것이 애정관계 이성을 부른다 했죠. 그래서 남자는 대체로 여자 관계를 대체로 발전시키는 글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일 경우에는 이 재성이라는 글자는 무엇을 도와준다고요? 저번 시간에 다뤄봤습니다만은 관을 도와주는 글자. 그래서 남편의 농사를 도와주는 글자를 작용하기 때문에 대체로 무난한 남자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재라는 글자는 지난 시간에도 그런 글자가 팔자 안에 있으면은 짝짓기가 쉽다고 했죠. 근데 운에서 이런 글자가 왔다면 남자에게는 여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흐름이 되고 여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성이라는 별은 대체로 남자 관성을 밀어줌으로써 남자 농사를 매끄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무난한 관계에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관계가. 자, 그 다음에 갑날 태어난 사람이 어떤 때를 만났다. 경이나 신을 만났다고 합시다. 자, 경이나 신을 만났을 때 이 경을 만나면 육친적으로 경은 편관이라는 별이 됩니다. 편관. 이 편관이라는 별은 남자에게는 주로 자식성을 의미한다 했죠.
그다음에 여자에게는 남편의 별인데 그 조화력이 좀 부족한 형태의 남자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식을 얻는 그 별로서 대체로 그 여자와의 조화력을 가지긴 한데 실제 자식이 태어나면 처와 관계가 좋은 것보다 자식에게 더 많은 애정적인 이전이 옵니다. 그러므로서 자식을 낳고 나서 오히려 그 관계가 소원해질 때 주로 어떤 글자가? 이 글자가 편관이라는 글자가 작용합니다. 갑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경이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간섭을 할 때, 그럴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른들 말씀에 그 부부간에 이렇게 애를 얻으면 그 가운데 이렇게 끼워서 재우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죠. 요런 경우가 자식을 얻고 애정이 서로 자식한테로 이전됨으로써 부부가 사이가 서서히 소원해지는 글자로 작용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이 글자가 정관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이 정관이라는 글자는 남자에게 마찬가지로 자식을 얻거나 자식과의 조화력을 얻는 시기가 되므로 애정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잘 지키십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관이라는 요소가 관으로서 덕을 잘 입는 거니까 남편은 덕을 잘 입는 거죠. 애정도 원만하고 경제적인 혜택, 여러 가지 혜택을 대체로 원만하게 입는 거죠. 편관은 아까 여자에게서는 치우쳐서 받는다 했죠. 치우쳐서 받는 거니까 대체로 남자와의 관계 자체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지만 한쪽은 마음에 들고 한쪽은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죠. 한쪽은. 그런 식으로 절반이 채워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임하고 계를 합니다. 임하고 계라고 하는 건 임은 육친적으로 따져보면 편인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편인. 이 편인이라는 글자가 올 때에 대체로 이 편인은 무엇을 방해하느냐면 남자에게서는 재성, 여기는 재성이라는 글자와 반대편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무리 원만한 부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부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서로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형태로 잘 보더라는 거죠. 남자는 이런 편인의 운을 만나면 그 사이가 상당히 고달프거나 멀어진다는 거죠. 자, 여자의 경우에는 이 편인이 오면 대체로 이 배설관자하고 바로 옆에 있죠. 배설관자와 뜻이 소통되기 때문에 애정관계를 유지한다는 큰 문제나 어려움은 없더라는 거죠. 대체로 저런 글자를 만나면 자식에 관한 걱정이나 자식의 부족한 요소에 대해서 애정적인 이전이 잘 발생하죠. 그래서 서방님 걱정보다 자식 걱정이 더 많아짐으로써 부부관계가 대체로 아주 활발한 어떤 형태로는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편인은 대체로 여자에게는 보통이고 남자에게는 처와의 관계를 상당히 힘들게 하는 것이다. 자, 정인이라는 글자를 한번 봐보십시오. 정인이라는 글자는 편인보다는 그 작용력이 훨씬 약하긴 하지만 오행적으로 여기 있는 글자와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글자가 되니까 대체로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별로 좋지 못한 글자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마찬가지로 이 배설관자와 소통이 되는 글자라고 했죠. 소통이 되는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대체로 애정관계는 대체로 잘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운에 의해서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미웠다가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한다고요? 애정적으로 상승기에 들어갔다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상승기에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또 하강기에 들어갔다. 이게 순환한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방도
애정적으로 이성에 대한 상승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서 괜히 믿고 괜히 싫고 또 이유 없이 좋고 그 이유 없이 좋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이런 애정적인 요소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남편의 덕이나 남자의 덕을 입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는 자기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더 어떤 마음이 나요? 더 용심이 납니다. 나는 잘하는데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당신은 그래 하느냐. 사랑이 큰 자랑은 아닙니다. 그 노래도 있습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왜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되느냐. 그죠? 사랑을 하면. 그렇게 이유 없이 좋고 이유 없이 싫은 것이 자기 스스로 순환이 된다는 거죠. 순환이 되고. 상대방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애정을 쏟아도 상대방도 이유 없이 좋았다가 이유 없이 싫다. 그죠? 이게 순환을 하니까 상대방이 그러한 시기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득이한 주기가 발생이 있을 때 이 애정을 지켜주는 힘이 뭐냐는 거죠. 애정을 지켜주는 힘. 사랑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 반대말. 사랑 반대말 미움 이렇게 쓰죠. 초등학교 시험 문제라면 사랑 반대말은 미움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현실 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 사랑 반대말은 뭐냐? 무관심입니다. 지가 밥을 먹든 지가 잠을 자든 나는 아무 상관 안 한다. 자, 이때가 사랑이 끝난 거예요. 사랑 끝났다는 거죠. 그럼 부부관계를 지탱시켜주는 그 힘은 뭐냐? 지금 부부관계를 지탱시켜주는 힘은 뭐냐면 사랑이 아니고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네가 내를 못 믿으니까 나도 너를 안 믿잖아. 결국은 사랑도 맛보고 무관심도 맛보고 결국은 믿느냐 마느냐로 갑니다. 믿느냐 마느냐. 그래서 어떤 때는 축으로 너를 믿지 못하겠다 하다가 그래도 이 세상에 네밖에 없구나. 너밖에 없구나. 그게 어디에서 온다고 해?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서 온다는 거죠. 그럼 신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먼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상대방 신뢰를, 그래, 상대방 신뢰를 해주고.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서로 조화를 가져야 되는데. 나는 내 자신을 믿는데 나는 니를 못 믿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갈등이 또 오게 되는 거죠.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입었다가 좋았다가 자꾸 바뀌는 것일까? 어제 간밤에는 막 폐지리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그래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순환하더라. 그러니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해주고. 가장 중요하고 부담 주는 말 한마디.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 말 듣는 사람 부담스럽습니다. 믿는다 하면 얼마나 부담 주는 겁니까? 절대로 다른 여자는 안 쳐다볼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당신이 늦더라도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안 한다. 그 듣는 사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보통 남자들이 뭐 술을 즐기든 뭐 즐기든 어쨌든 간에 치마 입은 사람만 보면 그래도 또 어째 뭐 좋은 일이 좀 있으려나 기대를 하는데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는 큰 힘이 뭐냐. 아무리 시간이 돌고 돌아 마음을 자꾸 바꾸게 하더라도 내가 너를 믿으니 너도 나를 믿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줘야 되고, 그 다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있었죠.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포기, 안 되는 거는 빨리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생을 낭비합니다. 아, 바뀔 수 없는 거, 이 부분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너무 여자가 쳐다보지도 않는 그렇게 매력 없는 남자라면 그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내 남편이 매력이 있으니 다른 여자들이 곁눈질을 하든지 좋아하는지 자꾸 생기든지 하는 거니까 대문 안에 있을 때 내 것으로 삼고, 대문 안에 있을 때 내 것으로 삼고, 대문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어느 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 그리고 그렇게 미워할 시간이 있으면, 미워할 시간이 있으면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뭔가를 만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잠 8시간 자고 밖에 볼일 보는 시간 8시간, 나머지 시간 몇 시간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간, 저 인간 저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나머지 시간을 미워하는 시간으로 채운다 해서 바뀔 건 많지 않습니다. 진짜 바꾸는 큰 힘은 뭐냐? 내가 포기하고 나를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만들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사랑이라는 것이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아무리 상대방이 조건이 좋고 멋지더라도 쳐다보이지도 않는 것이 왔다 갔다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내를 영원히 사랑해 줄 거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 저녁 총각 때 저 별에, 저 하늘에 별도 따가주고 철철이 옷도 바꿔주고, 선거공약 비슷합니다만은 막 갖다 해준답니다. 막 갖다. 내 마음 변치 않고 뭐 나의 태양 역하고. 그러나 그 마음이 거짓은 아니지만 세월 앞에 퇴색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나온 것들 있을 때 잘 알아봤고요. 있을 때 행복을 알고 자기를, 자기 행복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 상대방을 모두 위한 길이다. 자, 오늘 그 시간에 따른, 변화에 따른, 그러니까 변화 요소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종합적으로 우리 결혼이라는 문제, 팔자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욕심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